신방 되게 갔잖아요. 잘 들으세요. 저희 교회는 130년 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지도자 10명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후배 넘겨서 저 조그만 교회가 지휘했어요. 그래서 포획을 봐요. 우리 교회는 승가들 100명, 200명 되니까 목사님이나 그만큼 그러면 여기 사람이 적다고요. 저쪽은 큰일 나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아픈 자, 어려운 자, 보란 자를 돌고 싶다니까. 근데 뭐 성가자고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또 중요해요. 아멘. 이 의식이 참 우리나라가 잘못됐다고요. 외국은 안 그래요. 외국에 부탁을 시작하고 우리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숫자로 생각하면 어때요? 긍지를 가지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 여러분이 약한 자가 강한 자예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좋아요. 이 곡은 아주 감성을 요구한 노래다. 자, 아시다시피 이야기했죠? 우리 찬송가 중에 세 도막을 잡고 성부, 성자, 하나님 영으로 되기 때문에 마음을 불러야 돼. 여러분 마음을 잘 보기 안 해. 좀 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실 때문에 마음을 부르셔. 잘 알아가지 말라니까. 아시겠어요? 다음이면 영상집 다음에는 한식금 한식까지 화장실 넘어 혼자 앉아서 들으 나와야 돼. 혹시야 연습인데 하나님께 그 이 과정이 더 중요해. 과정이 여러분 서서 노래하는 유튜브에 세계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거 아시겠죠? 네. 네 일어서세요. 하나 둘 셋 진짜
갑니다. 다시 옆에 굉장히 말씀드립니다.